일어서 알자.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. 어디 가요? 안녕하세요, 천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목적 가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 제품은 당연히 다 아시는 제품이고요.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이제 화신에서 나온 제품인데, 이 제품이 아니고 보통 이런 제품으로 뭐 함석이나 뭐 지붕재, 뭐 넥산이나 그런 걸 자르시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는 이걸 안 쓰시고 보통 이런 항공 가위나 조금 긴 타입의 함석 가위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요. 이런 제품들도 쓰다 보면은 날이 좀 두껍고 조금 쓰기가 조금 무겁고 해서 불편해서 잘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요 미마츠에서 나온 이제 물결 타입의 롱 타입 함석 가위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물결 타입, 요 곡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일반 함석 가위보다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빠르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. 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체감상으로 잘라봐도 날도 롱 타입이고 곡 타입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리는 속도가 빨라요. 그리고 소골의 골판 같은 경우에는 요 이빨이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르시다 보면은 손을 일일이 이렇게 많이 제끼시지 않고도 재단이 가능하고 잘 잘립니다. 그리고 날의 두께도 일반적인 함석 가위보다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날이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없고요. 그리고 날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는 너트를 조으면 끝이기 때문에 뭐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들어있는 스펙이니까 제가 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이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들고 있으시기에 좋은 제품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. 금액은 3만원 정도고요. 미마츠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날의 강도는 뭐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. 미마츠에서 나온 물결 타입의 롱 타입 함석 가위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천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